여러분,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영어부흥의 사품사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시간에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사품사를 배울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사품사. 사품사. 자, 영어는 막 품사가 되게 많아요. 그죠? 문법 뭐 관계대명사, 불완전자동사, 완전타동사, 알지도 목적격, 목적보어, 주어, 주격보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딱 네 가지만 외우면 돼. 몇 가지만 외우면 된다고? 네 가지. 사 가지. 그죠? 그래서 네 가지만 외우면 돼. 사 가지만 외우면 된다. 자, 일단은 자, 기본 문형부터 갈게요.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이랬죠. 그 다음에 명사가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인데. 자, 가볼게. 따라하자. 명사. 그치. 그 다음에 형용사. 그치. 형용사. 그 다음에 뭐지? 동사. 동사.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명사는 뭐랬지? 명사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거. 뭐라고? 명사 뭐야?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 뭐 줬어요? 빛 만드셨잖아요. 그죠? 땅도 만들었지. 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다 명사야. 오케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거 있어? 하나님이 사랑도 만드셨고 화평도 만들었고 이런 거 다 만들었죠. 그래서 명사가 있어. 명사는 뭐라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거. 그래서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명사가 뭐뭐 되어진다. 두 가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 형용사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말. 형용사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말. 명사는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보이는 것도 지으시고 안 보이는 것도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명사야. 형용사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말. 자, 이거 여기 형용사 넣는 거야. 이렇게 형용사. 형용사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말.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말. 자, 외워야 돼. 일단 네 개만 외우면 끝나요. 네 개만. 뭐 있다고?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끝이야, 끝이야. 그거 끝이야. 더 이상 없어.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자, 명사는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형용사는 뭐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다 외웠네. 문법 끝! 문법이 막 되게 복잡한 것 같지. 근데 문법이 정말 쉬운 거야. 정말 쉬운데 너무 어렵게 가르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냐면, 동사는 뭐냐면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야. 뭐라고?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 자, 이건 어때요? 명사가 동사한다지, 그지? 이건 뭐야? 명사가 뭐뭐 되어진다야. 그래서 한다와 뭐가 있어요? 동사는 한다와 되어진다가 있어. 되어진다. 해봐. 한다와 되어진다. 끝났네. 끝났네. 동사는 뭐라고? 한다와 되어진다. 동사는 한다와 되어진다. 죽이다와 죽게 되어진다. 오케이? 죽이다와 죽게 되어진다.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 뭐라고?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 그게 동사야. 동사. 자, 마지막은 부사죠. 부사. 부사. 부사는 뭐랬지? 따라하자. 부사는 뭐라고? 형부동을 수식하는 말. 뭐라고? 형용사, 부사, 동사를 수식하는 말.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부사라고 그래. 부사는 뭐라고? 형부동을 수식하는 말. 부사는 뭐라고? 형부동을 수식하는 말. 그래서 부사, 우리 부사 어떻게 외웠지? 어디 사는? 장방시에 사시는 누구야? 형부의 마음이 어떻게? 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웠어. 그죠? 장방시 형부동이야. 자, 그래서 부사는 뭐지? 형용사나.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요거 잘 그리면, 요거 그림 끝나는 거야, 다. 이게 영어 전체 그림이에요. 영어 전체 그림. 자, 부사는 뭐도 수식해? 동사도 수식하지. 그죠? 요렇게. 여기서는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부사.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이게 전체 그림 끝! 빨래 끝! 전체 그림 끝이야. 다시 갑니다. 명사는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말. 동사는 뭐야? 주어의 동작. 한다와 태어진다. 동사는 뭐라고?
한다와 되어진다. 한다와 되어진다. 한다와 되어진다. 한다와 되어진다. 한다야. 자, 내가 때린 거야. 내가 때렸다지. 근데 내가 맞은 거야. 내가 맞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다와 되어진다. 자, 다시 갑니다. 그다음 부사는 뭐라고? 형부동을 꾸며주는 말. 형부동을 꾸며주는 말. 이게 영어의 전체의 그림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영어 문법 총정리. 끝났죠? 영어 문법 총정리. 과거분사, 현재분사, 능동분사, 뭐 불완전 장사 이런 거 없어? 쉽게 가는 거야. 쉽게 가는 거야.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에어노크 시작해야 돼. 에어노크 시작해야 돼.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뭐라고요?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라고? 형용사. 형부동을 꾸며주는 말은? 부사. 동사는 종류가 뭐였다고? 한다와 되어진다. 한다와 되어진다. 그래서 한다를 능동이라고 하고요. 되어진다를 뭐라고 하겠어? 수동이라고 그래. 수동. 수동적으로 되는 거지. 그치? 되어진다는 수동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전체 그림 끝이야. 오케이? 전체 그림 끝. 자, 요것만 외워놓으면 된다. 요것만 외운 뭐다? 영어 전체 문법 완벽하게 마스터한 겁니다.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뭐라고 그래? 명사. 자, 외워야 돼. 형용사는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말. 동사는 뭐야? 한다와 되어진다. 부사는 뭐라고? 형부동을 꾸며주는 말. 형부동 앞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말? 부사. 부사를 꾸며주는 말? 부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명사만 배울게요. 뭐라고? 명사만 배울게. 명사. 자, 명사는 개념 뭐였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자, 앞으로 품사는요, 딱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해보자. 개종위. 개종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개종이 필요해. 개종이. 그 사람 개종이. 개종이가 아니라 개종이. 그 사람 개종해야 돼. 이단에서 왔어. 이단에서 온 사람들 뭐가 필요해? 개종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개종이로 외울게. 자, 모든 품사는 세 가지 기억해야 돼. 개념, 종류, 위치. 따라하자. 개념, 종류, 위치. 개, 종, 위. 개가 뭐라고? 개념. 종은 뭐야? 종류. 위는 뭐야? 위치. 자, 오늘 수업 끝나면 뭘 기억해야 돼? 명사의 개념, 명사의 종류, 명사의 위치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수업 끝나면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 명사의 개념, 명사의 종류, 명사의 위치. 자, 명사의 개는 뭐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자, 명사의 개념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명사는 뭐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래서 이름 있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자, 종류 갈게. 종류. 종류. 하고 위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명사는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럼 종류가 종류. 명사의 종류는요.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 뭐가 있다고?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 자,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할 거야. 이거 꼭 맞춰야 돼. 꼭 맞춰야 돼.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따라하자. 애기가 죽은데. 애기가 죽은데야. 셀 수 없는 명사는 뭐라고? 애기가 죽은데. 액체, 기체, 가루, 추상명사, 원재료, 그 다음에 대표 명사야. 이따 외울 거예요. 일단 갑시다. 액체 기체, 가루, 추상명사, 원재료, 대표 명사를 뭐라 간다고? 애기가 죽은데, 응애, 나랑 한번 사겨줘. 응애, 나랑 한번 사겨줘.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뭐라고? 애기가 죽은데, how you doing? baby. How you doing, baby? 애기가 죽은데, 오빠, 너무 예쁘게 생겼다. 나랑 한번 사귀어볼까? 애기가 죽은데. 애기가 죽은데. 셀 수 없는 명사 뭐라고? 액체, 기체, 가루, 추상명사, 원재료, 대표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정한 형태가 있는 모든 거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이해 됐죠? 자, 질문할게요. 질문. 자, 이거 사자지요? 사자 액체야? 아니요. 세제 가루야? 사자 기체야? 사자 추상명사야? 원재료야? 대표명사야?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자는 뭐야? 셀 수 있는 명사에 들어가는 거야. 자, 일정한 형태가 있는 건 뭐라고?
다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사자는 영어로 뭐지? Lion. 틀렸어요. 틀렸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지? 천사야, 천사. 천사는 영어로 뭐죠? Angel. 그렇죠. 엔젤이 아니야. 그죠? 우리 사자는 영어로 뭐지? 그럼 다 뭐라고 그래? 셀 수 있는 명사죠. 사자는 영어로 뭐지? 그럼 다 뭐라고 돼? Lion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자는 영어로 Lion이 아니라 All Lion이에요. 오케이? All Lion.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자는 셀 수 있는 명사는요.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 보통, 따라하자. 보통이면 A Lion. 특별하면 The Lion.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죠? 보통이면 A Lion. 일반적이면 A Lion. 자, 사자는 영어로 뭐죠? A Lion. 그렇지. 그 다음에 천사는 영어로 뭐지? An Angel이야. 천사는 뭐라고? An Angel.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앞에 뭐 셀 수 있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이면 특별하면 더. 보통이면 특별하면 더. 자, 이 노래를 집에 가면서 보통이면 특별하면 더. 보통이면 특별하면 더. Yo man, check it out, yo. 보통이면 특별하면 더. 보통이면 특별하면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전구. 자, 자, 전구는 영어로 뭐지? Lamp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구는 영어로 뭐라고? Lamp. 자, 호랑이는 영어로 뭐지? Tiger. 그쵸? Tiger. 자, 그 다음에 왕이야. 왕은 영어로 뭐지? King이야. 그러나 나의 예수님이죠. 예수님 진짜 왕이잖아. 그죠? 예수님의 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이죠. 특별한 왕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할 때 예수님의 왕은 뭐야? The King이야. The King. 그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아이도 성경에는 뭐랬어? 별 볼 일 아이도 아이가 예수를 만나면 다 뭐라고 그랬어? The Boy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야? The. The를 붙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바리새인도 The를 붙여요. The Pharisee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앞에다 다 더를 붙여, 그지? 그지? 예수 만나고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The Man.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The Pharisee.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는 뭐라고? 보통이면, 보통이 뭐야? 특별하면 더. 자, 컵은 영어로 뭐예요? A cup. 그지? 컵은 영어로 뭐라고? 컵. 근데 엄마가 나한테 생일날 준 컵이야. 그 컵은 특별하지? 그 뭐야? The cup. 그죠? 테이블은 영어로 뭐야? A table. 바닥은 영어로 뭐지? A floor. 근데 특별한 뭐야? 그지? 자, 그 남자는 뭐야? 영어로 그 남자? A man. A man이죠? 근데 특별한 남자는 뭐야? The man. 그치? 내가 오늘 밥 쏠게. 영어로 뭐야? I'm the man. 네. 네, 내가 다 할 거야. 오늘 뭐야? I'm the man. 내가 오늘 할 거야. 내가 그 특별한 남자 영어로 뭐라고? I'm the man. 내가 오늘 밥 쏠게.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I'm the man. 내가 오늘 밥 쏠게. 그럼 여자야. 나는 내 말, 여자면 뭐야? I'm the woman. I'm the woman. 근데 그냥 the man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내가 뭐 다 할게.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I'm the man. 그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다 뭐라고 해? I'm the man. 자, 엄마가 다 하세요. You are the mother. You are the mother. 그치? 아빠가 뭐야? You are the father. You are the father. 그래서 우리 주님은 Lord가 아니라 뭐래? 우리 주님은 The Lord라고 했죠. 항상 뭐야? 앞에다가 대문자를 붙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가 영어로 뭐죠? Savior야. 자, 예수님은 A Savior야, The Savior야? The Savior. 그렇죠. You are the Savior. 예수님은 하나의 길이야, 그 길이시여. 그 길. You are the way.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님 앞에 다 뭐 붙어요? 다 더를 붙입니다. I am the way, 길이요. 나는 진리요. I am the truth.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 자, 일반적인 뭐라고? 특별하면 더. 일반적이면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는요. 일반적일 때는 어를 붙여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히터는 영어로 뭐야? A heater. 근데 저번 주에 내가 산 히터야. 그 뭐야? The heater. 요렇게. 차는 영어로 뭐야? A car.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차는 뭐야? The car. 그렇게 되는 거야. 트럭은 영어로 뭐지?
Utra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안 돼. 천사는 영어로 뭐지? Angel 틀렸어. 호랑이는 영어로 뭐지? Tiger 틀렸어. 어 타이거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뭐 있댔어요? 액체, 액체. 자, 물은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요. 자, 물은 영어로 뭐야? 자, 물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어를 절대로 못 붙입니다. 그래서 물은 영어로 뭐야?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Water라고 대답해. 잘 봐요. 잘 봐요. 자, 물에는 관사를 안 붙였죠? 아까 사자가 영어로 뭐야? 했을 때 어떻게 했어? Lion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거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붙이면. 그치 없는 거야. 이럴 땐 용맹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라 용맹하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어를 빼버리면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맹함이라는 뜻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보통일 땐 안 붙여. 특별하면 더. 보통일 땐 안 붙여. 특별하면 더. 보통일 땐 안 붙여. 자 일반적으로 물은 뭐야? Water. 근데 어제 내가 마셨던 그 물이야. 그거 뭐야? The water.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물은 어디에 들어있어, 지금? 컵 안에 들어있죠? 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컵이야. The cup.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지. 일반적인 물이야? 특별한 물이야? 한정된 물이죠? 일반적으로 막 있어? 아니면 여기에만 있어? 여기에만 있지. 그래서 이건 the water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The water. 됐어. 잘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표시야.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떻게? 일반적이면 어 그죠? 자 신자는 영어로 뭐야? 믿는 사람 A believer 그죠? 근데 내가 만난 그 신자는 누구야? The believer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하면 그래 주인이야 주인 주인이 영어로 뭐지? Master A master야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럼 어떻게 The master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무조건 여기다 앞에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자 하나님 뭐지? God이잖아, 그치?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표시하지? 일반적이면 안 붙여. 특별하면 붙여. 오케이. 일반적이면 안 붙여. 특별하면 붙여. 자, 근데 잡아. 사람인데, 찰리 같은 거야. 찰리. 찰리죠? 찰리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셀 수 있는 명사에 들어가죠? 근데 고유명사, 이렇게 해서 이름일 때는요, 앞에 관사 안 붙여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사람일 때 앞에 관사 붙이면 무슨 뜻일까? 뜻이 바뀌는 거야. 해봐. A Charlie 무슨 뜻일 것 같아요? A Charlie 돼요? 가능해요? A Charlie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찰리 가문의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찰리 가문의 한 사람. 자, 그럼 우린 다 누구니? Jesus 뭐야 이거? 예수님 가문의 한 사람이 되는 거야. 뭐라고? 예수님 가문의 한 사람. 그러면 더 Jesus는 뭐겠어? 예수님 가문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뜻도 있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 찰리는 뭐야? 찰리 같은 사람. 더 찰리는 뭐야? 찰리하고 똑같은 사람. 자, 무슨 뜻도 있다? 가문이란 뜻도 있고 뭐도 된다? 뭐뭐? 같은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건 고유명사. 뭐라고 한다고? 고유명사. 무슨 뜻이야? 고유하게 이름을 가진 명사지? 그래서 고유명사래. 고유명사는 관사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고유명사 안 붙여. 사람이라도 고유명사는 안 붙여. 근데 고유명사에 관사 붙으면 뜻이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 뭘로? 가문 아니면 뭐뭐 같은 사람. 해봐. 가문 아니면 뭐뭐 같은 사람. 자, 봐. 이순신과 똑같은 사람 영어로 뭘까? 더 이순신이야. 이순신 같은 사람 뭐야? 이순신. 이순신이랑 똑같은 사람은? 더 이순신. 이순신 가문은 뭐야? 더 이순신. 이순신 가문의 한 사람은? 이순신. 자, 다시 한번 낼게. 헷갈리지. 자, 그럼 또 뭐 있을까? 유관순 가문의 한 사람 뭐야? 유관순. 유관순이고. 이 유관순 가문이 뭐야? 유관순 가문은? 더 유관순. 자, 어디야? 어디 이씨야? 전주이씨. 우와, 왕족이구나. 자, 전주이씨구나. 자, 전주이신 가문은 뭐야? 더 전주이. 전주이씨 한 사람은? 더 전주이. 자, 그러면 전주이씨에서 이성계 같은 사람 뭐야? 이성계. 이성계와 똑같은 사람은? 더 이성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유명사는 관사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명사 재밌지? 네. 문법 재밌지? 네. 문법 별거 아니지? 어. 네. 자, 명사는 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뭘로?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뭐야? 액체, 네, 기체, 가루, 추상명사. 자, 내가 물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과학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니까 수상명사 맞지요? 네. 어, 자, 갈게. 설탕은 가루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가루에. 어, 그럼 어라고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소금 가루야, 아니야? 자, 흙 가루야 아니야? 가루예요. 그치, 쌀 가루야 아니야? 가루예요. 쌀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잘 셀 수 없는 명사야? 네. 어, 아니잖아요 선생님, 제가 생각에는 목사님, 선생님, 형님 다 괜찮아. 이렇게 있는 쌀이지. 이건 쌀이 아니라 쌀 알갱이야 이건. 알갱이는 grain이라고 그래요. grain. 알갱이는 셀 수 있어. 근데 쌀은 못 세. 왜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보리도 이렇게 돼 있죠? 네. 보리, 자 해볼게. 물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커피 액체지? 차 셀 수 있어 없어? 차 마시는 차 액체지. 그 다음에 우유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주스 액체지. 액체는 다 못 센다. 꿀도 액체지. 다 못 세는 거야. 자, 꿀은 영어로 뭐예요? 하니. 하니. 그 꿀은 영어로 그 꿀은. 그렇지 그렇지. 정직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추상명사죠? 추상명사죠. 자, 그 다음에 원재료 갈게. 원재료 뭐 만드는 거야. 자, 금속 원재료 맞지?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나무 원재료 맞지? 이 나무 말고 원목. 이건 트리야, 셀 수 있어. 근데 우드는 셀 수 없어. 우드는 원목이라 못 세. 나무로 뭐 만들어 안 말어? 안 만들어? 만들죠. 자, 금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금 갖고 또 만들죠 뭐. 그죠? 원재료 셀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잘라서 파는 거야.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잘라서 파는 거 있지. 예를 들어서 떡. 떡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비누도 잘라서 파는 거야. 치즈도 잘라서 팔죠. 잘라서 파는 거 못 세. 빵도 잘라 팔지. 덩어리가 있는데 잘라 파는 것도 못 세. 자, 비누 해 봐. 비누. 아, 빵, 또 뭐, 떡, 또 뭐라고? 떡. 또 맞춰봐, 또. 케이크. 케이크는 셀 수 있어요, 케이크. 라이스 케이크. 그치, 라이스 케이크 셀 수 없어요. 초콜릿도 못 써요, 초콜릿 잘라 팔아. 그치, 초콜릿 잘라 팔아. 버터 잘라 팔지. 잘라 팔 수 있는 건 셀 수 없어요. 비단도, 비단도, 비단이 장사 왕서방.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있고요. 또 하나, 뭐랬어? 셀 수 없는 명사 뭐라고? 대표명사, 대표명사. 자, 가구야. 가구는 밑에 뭐 있니? 의자, 책상, 그죠? 또 뭐 있어? 장롱. 이런 거 다 뭐라고 그래? 가구라고 하죠?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를 총칭해 쓰는 거 있죠? 그걸 대표명사라, 대표. 애기가 추원대. 오케이? 대표명사도 셀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영장 한번 해볼. 그 다음 위치. 자, 명사의 위치야. 명사의 위치. 자, 첫 번째 다시 갑니다. 개, 종, 위.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자, 명사는 뭐라고? 개, 종, 위. 형용사 할 때도 뭐예요? 개, 종, 위. 부사 할 때도 뭐야? 개, 종, 위. 개념, 종류, 위치. 오케이? 자, 명사의 개념 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명사의 종류는 뭐야?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사자는 영어로 lion. 그지? 그리고 물은 영어로 water. 셀 수 없는 명사는 애, 기, 가, 추, 원, 대. 자, 그 다음에 명사의 위치야. 뭐라고? 명사의 위치. 명사의 위치는 동사 앞에 있죠. 그리고 동사 뒤에 나왔지? 그지? 이거 동사 앞에는 뭐라고 그래? 어려운 말로?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말 어려운 말 뭐래?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 자, 동사 앞에. 자, 어디야?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 자리. 뭐라고? 주어나 목적어 자리. 아니면 전치사 뒤야. 뭐라고? 주. 자, 외웁시다. 주, 목, 전. 따라서 주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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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먹으로 해결해요. 명사는 뭘로 해결해? 전주목. 해자. 전주목. 전주목. 해봐. 전주목. 전치사 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지? 전치사 뒤. 자, 명사는 뭐 생각나야 돼? 전주목. 자, 명사의 위치는 뭐야? 전주목.
명사의 개념 뭐야? 개, 종, 위. 명사의 개념 뭐지? 명사의 개념 뭐야? 개념. 개념은? 잘 따라야지. 왜 이래? 알바생들 똑바로 하네. 명사의 개념 뭐라고? 돈 안 받는 알바생. 자, 명사의 개념 뭐야? 개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종류는 뭐야?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위치 뭐라고? 전주목. 전주목. 자, 전은 뭐야? 전치사 뒤. 주는 뭐야? 주어 자리. 목은 뭐야? 목적어 자리. 그래서 전주목이야. 전주목. 전주목이죠? 자, 전치사 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옵니다. 자, 이거 어디 나왔어? 주어 자리. 이건 어디 나왔어? 목적어 자리. 이건 어디 나왔어? 주어 자리. 이건 어디 나왔어? 목적어 자리. 이건 어디 나왔어? 주어 자리. 그지? 이건 뭐야? 전치사 뒤에 나왔죠? Faith. 자, faith. My faith is rooted in Jesus죠. 이거 어디 나왔어? 주어. 그지? 맞죠? 맞죠? 다시 봐봐. 자, 요 문장 외우면 더 쉬워. 자, 해봐. 외우자. Lord loves Peter. The Lord loves Peter. 주님은 뭐야? 자, 특별한 주님, 안 특별한 주님. 특별한 주님, 안 특별한 주님. 특별한 주님. 아,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우리 교회. 내 믿음, 네 믿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특별한 진리, 안 특별한 진리. 그렇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해봐. My faith is rooted in Jesus. 해봐, 시작. My faith is rooted in Jesus. My church is built on the truth. My church is built on the truth.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주어가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의 위치는 뭐라고? 전주목, 전주목. 전치사 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뭐라고? 전치사 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이걸로 명사를 완전히 뽀갠 거예요. 영어의 4분의 1이 끝났어, 지금. 와우. 이 간단한 시간에. 영어의 4분의 1이 끝났어. 영어 4개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왜? 우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자, 예수님 특징이 뭐야? 설교 길게 하지 않으신다, 그죠? 왜? 설교를 우리는 뭐야? 설교에서 설득하잖아. 근데 예수님 뭐야? 설교하고 선포하시거든요. 그래, 어떻게? 빛이 있을지어다. 끝났어. 그냥 빛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빛을 만들어야 합니다. 빛을 만드셔야 돼. 이걸로 가는 거잖아.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하게 해야 돼. 아멘? 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을 하게 돼. 목사님이 딱 선포를 할 때 목사님이 듣고 막, 아, 그래요.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죠? 정직이 있을지어다. 뭐 근심이 없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응. 듣고 적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듣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듣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 들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빛이 있을 빛이 있을 이게 돼야지. 빛을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디서 빛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설교 시간에 딱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말씀하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말을 하게 해야 되지.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게 되면 뭐야? 설교 잘못 들었다는 얘기야. 딱 듣는 순간 뭐야? 빛이 있을 눈을 뜰 일어날 지어다. 그 설교를 딱 들으면 앞으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잘 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딱 듣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야? 공부할 지어다. 딱 그런 거야. 공부가 막 되는 거야. 아멘. 네. 얼마나 좋아. 그지? 그래서 수업을 딱 들었을 때 에너지가 쫙 받아지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데려놓고서 막 하는 거야. 내 이름 몇 시 날 거야? 너 뭐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뭐야? 딱 그냥 오늘 팍! 내게 따라다. 내게 수업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길이 열릴지어다.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 아멘. 그런 네.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업이 그런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오셔서 수업 듣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뭐였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수업을 한 겁니다. 끝날 때도 기도하고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여기까지 이 수업 오늘 여기서 이런 수업 할 때까지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이 수업 준비했거든요. 20년 동안 여러분은 그냥 막 듣고 있지만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드디어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제 저 하나님 만드셔서 저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준비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영어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뭐 해야 된다고 명사? 개종위야. 뭐라고? 개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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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사 뭐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이제.
개념? 뭘 외워야 된다고? 세 개가 딱 들어가야 돼, 그죠? 종류? 그 다음 뭐야? 위치.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자, 첫 번째 할게. 개념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 종류는 뭐야?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뭐라? 에, 기, 가, 추, 원, 대. 자, 셀 수 있는 명사. 호랑이는 영어로 뭐라고? A lion. A lion. 이랬어, 그죠? 물은 영어로 뭐야? Water. 이렇게 간댔습니다. 자, 위치는 뭐라고? 전, 주, 목. 자, 전주목. 뭐라? 위치는 전치사 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자, 다시 갑니다. 개념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두 개가 있지. 셀 수 있는 거와 셀 수 없는 거. 셀 수 없는 거는 애기가 지근지근지근데 애기가 지근지근 응애 오빠 응애 오빠. 그 다음 위치는 뭐라? 위치는 전주목. 전치사 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자, 그림으로 그럼 어떻게 명 동 명 전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 다음 뭐야? 명 비 디 전 명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죠? 어, 이렇게 따라다 명동명 전명. 명동명. 명동에 가서 전명을 먹자. 명동에 가서, 이거 뭐야? 명비리 전명. 자, 요거 두 개를 외우시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아, 자, 그런 거고, 이제 같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뭐 한다고? 연습. 중요한 게 뭐지? 이제 만드는 거 연습을 해야 돼요. 만드는 거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트럭. 특별한 트럭 영어로 뭐야? The truck. The truck. 그죠? The truck. 소년인데 안 특별해. 안 특별한 소년. 그치? A boy. 됐어. A boy. 자, 선생님인데 특별한 선생님이야. The teacher. 그렇지. 이제 계속 가는 거야. 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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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 특별해. 그럼 뭐야? A house. 그렇지. 호텔인데, 특별한 호텔이야. The hotel. 나무인데, 나무인데, 언제 다 해? 나무인데, 안 특별해. A tree. 나무인데, 특별해, 특별해. The tree. 그지, the tree. 그 다음에, 어, 나무인데, 나무인데, 안 특별한데, 큰 나무야. A big tree.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신난다.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상자인데 사는 데인데 특별한 아름다운 상자야. The beautiful. 그렇지. Beautiful. Have a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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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ox. Beautiful box. 귀여운 학생인데 별로 안 특별해. Cute student. 큰 개인데 큰 개 특별한 큰 개야. The big dog. The big dog. 그죠? 어, 호랑인데 그냥 일반적인 호랑이야. 어, 큰 호랑이야. 어, 어때? A big tiger. 자, 담장인데 높은 담장이야. 톨, 톨. 높은 거 뭐라고 한다고? 톨이라고 그래. 하이 아니다. 높은 거 뭐라고? 톨. 키가 큰 건 톨이야. 하이는 저 위야. 오케이? 자, 높은 건데, 높은 건데 어떤 거야? 어디서 있어? 그 특별해. 너랑 나랑 본 거야. 그건 뭐야? 더 톨 담장. 어, 그치? 모르면 어떻게 돼? 담장. 담장. 그치? 어. 작은 책상, 책상인데 스몰, 스몰 책상이야. 어, 근데 안 특별해 뭐야? 어? Little table. 그렇지. 그러니까 동그란 책상, 사무용 책상은 여러분 뭐야? 사무용 책상은 데스크. 사무용 책상. 근데 그 책상인데 그거 동그란데 그거 아빠가 사준 거야? 그거 뭐야? The round desk. 데스크. 어. 어, 네모난 모자야. 네모난 모자. 네모난 모자가 뭐지? Beret. 베레모. 또 베레모. 네모난 모자. 에이, 하지 마. 또 캡. 어, 그냥 일반적인 네모난 모자야. 그럼 어떻게? 캡. 핸드폰인데 핸드폰 영어로 뭐지? 셀폰. 핸드폰인데 그냥 있는 셀폰이야. 그지? 어. 그 특별한 셀폰. 자, 귀가 큰 사람. 어. 귀가 큰 사람 뭐랬어? 여기다가 명사에다가 이기 붙이면 큰 귀를 가진이에요. 어, 해 봐. 어, 그럼 뭐, a big eared person이야. 어, 아니다. 그, 이거 특별한 사람인데 뭐지? The big eared person. 내가 두 번째 봤어. 오, 저 사람, 그 사람인데. 어, 뭐야? The big eared person. 자, 다리야. 다리인데, 브릿지인데, 어, 그냥 일반적인 긴 다리야. 그럼 뭐야? A long bridge. 자, 큰 자동차인데, 내가 봤어. 한번 본 거야. 그래서, 저 특별해 뭐야? The big car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봐. 물이야, 그냥 물. Water. 근데 그 더러운 물. 그 더러운 물은? Dirty water. 산소야, 산소. 산소는? 기체지? 어, 좋아. 에어, 공기고. 산소는 뭐야? Oxygen. 산소.
산소, 옥시전, 액션. 자, 사랑이야, 사랑. 일반적인 사랑 뭐야? Love. Love. 주님의 그 사랑. The love. The love. 그 아름다운 뮤직. 음악은 음악인데 그 아름다운 뮤직이야. The beautiful music. 쌀이야, 쌀. 쌀은 쌀인데 그 쌀이야, 그 쌀. 주님이 주신 그 쌀. 뭐야? The rice. 보리, 그냥 일반적 보리는? B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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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Barley. Barley. 자, 밀가루야, 밀가루. 밀가루인데 그냥 밀가루야. 그럼 뭐야? Flower. Flower. 플라워, 똑같아, 플라워, 꽃하고. 자, 근데 그 마귀가 준 그 썩은 밀가루야. 마귀가, 그 썩은 밀가루. 더, rotten, 아니면 bad, bad, bad flower. The bad flower. 썩은 영어로 뭐라고? bad. 네. bad 썩은이야. 그 다음 금이야, 금. 금 뭐야? gold. 금속은 뭐야? metal. metal. 목재는 뭐야? wood. 그 다음에 마늘이지. 마늘은 뭐라 그랬어? A lot of, 그죠? 마늘은 뭐라고? A lot of. 마늘은 셀 수 있는 명사든, 셀 수 없는 명사든. A lot of. 야. 마늘은 뭐라고? A lot of. A lot. 여기 A lot이 어디 있냐? 음에 쪼까란 것들이 많이 있네. 뭐라고? A lot of. A lot of. A lot of. A lot of이야, A lot of. 그렇지. 수업을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지. 아까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지? 내가 왜 아까 못했다고 이제 알겠지? 네. 자, 적은 뭐야, 적은. A little bit of. 해봐. A little bit of. 자, 상관없이 little bit of. 자, 많은 뭐야? A lot of. 적은 뭐야? Little bit of. Little bit of. 아니면 little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오래된 금속. 금속은 금속인데 그 오래돼서 뭐야? 더 old metal. 그죠? Old metal. 그죠? 그 오래된 장비. 장비는 장비인데 오래돼서 뭐야? 더 old. 자, 여기서 장비는요? 장비는요? 장비 안에 망치 있지? 그지? 장비 안에 톱 있지? 장비는 뭐야? 그 모든 장비를 통칭할 수 있는 거죠. 대표명사예요. 대표명사는 살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더 올드 이퀘먼트. 이퀘먼트. 장비 뭐라고? 이퀘먼트는 셀 수 없어. 장비 안에 뭐가 있으니까? 도구가 들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종이 뭐야? 종이는 페이퍼. 많은 사랑? A lot of love. A lot of love. 적은 거는 뭐라고? A little bit of water. A little bit of water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제 명사 다 끝난 거야. 자, 명사 다 끝났어. 명사는 뭐라고? 개, 종, 위야. 개종이. 개념, 종류, 위치. 끝나는 거야. 자, 개념 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 그 다음에 종류 두 가지가 있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뭐 있다고? 액체, 기체, 가루, 추상명사, 원재료, 대표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애기가 축은데.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일반적이면 특별하면 더. 셀 수 없는 명사는 일반적이면 안 붙여. 특별하면 더. 그죠? 그리고 많은 다 뭐라 그래? A lot of. 적으면 뭐야? Little bit of. Little bit of 학습 되고요. 그 다음에 개종 위치죠. 위치요. 명사의 위치는 뭐지? 주어 자리. 그지? 주어 자리. 그지? 그 다음 뭐야? 목적어 자리, 그치? 그 다음에 전치사 뒤야. 그래서 뭐야? 전주목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공부하는 시간 하게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멘.